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태국 아티스트와 한국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아주 우정이 돈독한 브라더십을 느낄 수 있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베스의 뮤직비디오 Geeked Out이 올라왔고 피처링에 릴김치군이 참여를 했어요. 오랜만에 탈베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데프잼 타일랜드의 탈베스죠. 예전에도 제가 탈베스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마다 탈베스는 락스타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자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 느낄 수 있는 락앤롤 바이브가 저희 심장을 또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탈베스의 Geeked Out featuring 릴김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일렉 기타 너무 좋아 사운드가. Oh. 이거 훅이 다 했다. 와. 와, 미쳤는데 이거? 오. 야. 야, 이거는 이거는 2021년 썸머 앤덤이야. 와, 미쳤는데? 릴김치군의 처음 들어보는 영떡 플로우. 좋습니다. 야. 아, 이 두 래퍼가 예전에도 호흡을 많이 맞춰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둘의 바이브가 되게 잘 어울려. 유기적이야. 야, 이런 거 수만 명 관중이 있는 락 페스티벌에서 해야 되는데. 막 다 같이 있잖아요. 점핑 하면서 맥주 들고. 딱 그런 노래야. 야. 와, 진짜 좋은데? 이 곡은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탈베스 음악들이 좀 러한 느낌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탈베스 생일이었구나. 생일 축하해요. 탈베스 생일 축하해. 와, 진짜 좋은데 이거? 와,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아, 이 COVID-19만 아니었으면은 락 페스티벌 같은데 진짜 관객들 수만 명 깔아놓고 랩하고 관중들도 막 점핑하면서 맥주 들고 막 뛰어댕기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바이브로 들어야 이거는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노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거는 여름을 겨냥한 노래도 맞아. 아 이거 너무 좋아. 훅이 그냥 뭔가 이 막혀있는 뭔가를 이렇게 팡 뚫어내는 그런 느낌이었어. 와 제가 뭐 탈베스 곡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이 곡 같은 경우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힙합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아마 대중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 제 비디오 보신 후에 한 번씩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꾼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